네, 안녕하세요. 대성산업펌프 주식회사 대표 박종덕입니다. 네. 저희 대성산업펌프 주식회사는 1979년도 창업을 해서 산업용 펌프, 식품용 펌프, 이제 이생용 펌프를 주로 요즘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곡물 세척기에, 곡물 분쇄기에, 식품 기계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주로 요 생산품은 요 노후펌프입니다. 노후펌프가 이제 이생용으로 주로 식품회사 많이 사용을 하고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이런 데 사용하는 펌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모노플렉스 펌프를 이제 이생용으로 만든 건데 요거는 주로 이제 자업이 많이 필요한데 솥에서 수어탕이나 설렁탕이나 이런 거 끓이다가 그걸 이제 그대로 뜨거운 걸 이제 김까지 같이 해서 이제 퍼서 이송할 수 있는 펌프고요. 이제 그 요런 거는 이제 화학 공장에서는 이제 펌프인데 철이 스테인레스가 못 견디는데 수지로 만들어 가지고 요런 거는 이제 이송할 수 있는 펌프고요. 그거는 이제 센츄리 휴갈 펌프로 그 점도가 없는 거 묽은 액체를 이송해서 이제 퍼는 펌프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형 정량 펌프로 요거는 이제 양이 아주 적은 거 2cc, 3cc 요런 거 이제 정량으로 이제 충진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펌프입니다. 요거는 이제 곡물 세척기로 쌀이나 콩이나 파치나 요거는 이제 모든 곡물을 우유물, 돌, 이물질 다 골라내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서 나오는 이제 곡물 세척기입니다. 요거는 미세 분쇄기로 모든 이제 주로 이제 곡물을 분쇄를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분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열을 받아갖고 열의 변성이 많이 가는데 우리 이 곡물 분쇄기는 힐러가 들어있어갖고 이제 맷돌 방식인데 이제 맷돌 힐러로 냉각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열을 받지 않고 원형 그대로 이제 그 가루를 곱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노부 펌프인데 요 타입은 고점도, 점도가 많은 걸 이송을 하는데 이제 위에다가 이제 허파를 달아놓고 좁은 공간에 이제 큰 양을, 점도가 많은 양을 이송할 수 있는 펌프죠.